4월의 마지막 일요일, 국경을 넘어갑니다. 옆나라 포르투갈에는 차분하게 봄비가 내립니다. 오늘은 국경을 넘어 포르투갈의 브라간사로 향합니다. 마드리드의 집을 나서 서북쪽 자모라를 향해 차를 달려나갑니다. 자모라주는 포르투갈과 국경을 마주대고 있습니다. 작은 마을을 지나갑니다. 포르투갈과의 국경이 가깝습니다. 왠지 모르게 마드리드와는 무언가 다른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아직 스페인 땅이지만 목적지인 포르투갈에 브라간사를 알리는 이정표가 서 있습니다. 다리 아래 사보르강이 흘러갑니다. 다리의 저쪽 끝이 포르투갈 국경입니다. 검문소 하나 없이 포르투갈 땅으로 들어섭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언어가 달라지고 시차가 달라집니다. 마드리드의 오후 3시는 이곳에서는 오후 2시가 됩니다. 길 옆에 브라간사 성을 알리는 표지판이 서 있습니다. 국경을 넘어 불과 20km를 달리면 브라간사에 도착합니다. 방금 전까지 맑던 하늘이 흐려지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광장 주위에 차를 세우고 차 한 잔이 도시를 둘러봅니다. 16세기에 지어진 브라간사 성당이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냅니다. 돈키호테를 쓴 세르반테스도 며칠간 이 성당에 머물렀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에 나선 세르반테스는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순례길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브라간사 성이 있는 언덕을 향해 길을 올라갑니다. 인구 35,400명의 중소규모 도시인 브라간사, 도시를 예쁘고 깨끗하게 가꾸었습니다. 구석기 시대부터 이 땅에 사람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이들은 거대한 거성문화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기원전 1000년 마침내 청동기 시대의 켈트족이 이곳에 성을 쌓고 본격적으로 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는 계속 흘러갔습니다. 로마가 밀려가고 서구투족이 침략하고 그리고 중세시대에는 이슬람 세력이 이곳까지 세력을 얻었습니다. 성으로 올라가는 길 내려다보는 풍경이 아름답습니다. 브라간사는 북부 포르투갈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중에 하나입니다. 마을의 가장 높은 곳, 두터운 성으로 둘러싸인 성곽도시가 나타납니다. 성벽의 높이는 6m, 맨 위에 군사들이 걸어다닌 곳은 폭이 2m입니다. 현재는 600m 길이의 성벽이 남아있습니다. 연이어 두 개의 성문을 지나여 성체로 들어섭니다. 적군의 공격으로 첫 번째 성문이 뚫려도 두 번째 성문에서 적들 격퇴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좁은 돌길을 따라 하얀색 집들이 인상적입니다. 광장에 돌기둥이 우뚝 서 있습니다. 돌기둥은 중세시절 이 마을이 독자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단부의 동물 조각의 이름은 베로코입니다. 베로코는 수태지입니다. 강한 힘과 많은 자손, 켈트족이 신봉하는 신의 상징입니다. 파란색 대문과 아름다운 조각이 인상적인 이 건물은 산타마리아 성당입니다. 브라간사에서 가장 오래된 성당입니다. 14세기에 세워진 성이 그 웅장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성체 도시에는 현재 상주하는 주민들은 없습니다. 몇 개의 레스토랑과 기념품 샵만이 관광객을 맞습니다. 위압적이고 당당한 성, 달팽이 한 마리가
성문을 통과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브라간사는 10세기부터 스페인의 아스투리아스 왕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1640년 포르투갈이 스페인에서 독립을 쟁취하면서 이 마을도 이제는 완전한 포르투갈의 도시로 돌아갔습니다. 환한 색깔로 아름답게 칠한 집들, 스페인 북부 갈리시아 지방의 분위기도 느껴집니다. 카미노 데 산티아고, 산티아고 순례객을 위한 알베르게 표시가 선명합니다. 오늘은 포르투갈에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로 향하는 순례객의 모습이 그리 눈에 띄지 않습니다. 비가 내립니다. 순례객의 마음을 되새기며 천천히 돌길을 내려갑니다. 가까이 가서 보면 낡고 특별할 것 없는 집들, 그러나 멀리서 하나하나 멋진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봄비 내리는 4월의 마지막 주말, 비에 젖어 더욱 아름답게 빛나는 조용한 도시의 돌길, 한순간 행복이 밀려옵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이 길은 제게 순례길이 되었습니다. 비탈진 광장에 중원탑이 서 있습니다. 19세기 아프리카 전선에서 숨진 이 마을 사람들의 용맹과 영원한 안식을 기리는 탑입니다. 1453년 오토만 제국의 콘스탄티노플 점령으로 서유럽의 비단과 향료 무역길은 끊겼습니다. 포르투갈은 아프리카의 남단 희망봉을 돌아 인도로 가는 향로를 찾았습니다. 19세기 말 포르투갈은 기네비사와 앙골라, 모잠비크 등 아프리카 남부의 주요 나라를 손에 넣은 강국이었습니다. 식민지 전쟁에서 수많은 포르투갈의 청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먼저 떠난 이와 살아있는 모든 이들에게 영생을 약속하는 성당, 19세기경의 성당 앞면에 파란색 타일을 예쁘게 붙였습니다. 브라간사 성당은 마을의 가장 중심이 되는 광장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4월의 마지막 일요일, 거리가 조용합니다. 스페인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이 정도 규모의 스페인 도시라면 지금 이 시간 레스토랑과 바에 사람들이 가득할 시간입니다. 국경 도시 다리를 건너 불과 몇 킬로미터를 달려왔을 뿐인데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다리를 건너 다시 스페인 땅에 들어섭니다. 작지만 스페인 도시에는 활력이 느껴집니다. 마드리드의 집을 향해 차를 달려나갑니다. 사모라로 향하는 큰 길 대신 남쪽에 작은 길로 들어섭니다. 이 길을 택하면 여러 차례 포르투갈 국경을 마주합니다. 국경 지역에 장이 섰습니다. 스페인 사람들과 포르투갈 사람들이 국경에서 만났습니다. 옷과 모자, 장신구, 치즈와 각종 술과 소세지 등 온갖 물건을 들고 나와 판매합니다. 순식간에 스페인에서 포르투갈 땅으로 들어섭니다. EU가 통합되면서 유럽 대륙은 여행자들의 천국이 되었습니다. 같은 유로를 쓰고 마음대로 국경을 넘나듭니다. 도로 양옆이 차와 텐트로 가득 찼습니다. 차를 세울 공간이 없습니다. 그대로 차를 몰면서 가게들을 구경합니다. 국경, 참 설레는 단어입니다. 카바타 야스나리의 설국, 국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온 설국이었다. 눈부시게 환한 날 국경의 긴 도로를 지나갑니다. 통합된 유럽의 국경은 오랜 꿈의 실현입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접경지대, 내 말은 스페인 중부지역의 평원과는 또 다른 푸르고 맑은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국경지대 포르투갈의 마을들도 스페인처럼 빈집이 늘어갑니다.
저 멀리 계곡 아래로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가르는 강이 흐릅니다. 아름다운 예루강이 그 모습을 나타냅니다. 강을 따라 흐르는 유람선이 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꼭 한번 타볼 생각입니다. 스페인으로 들어서기 1km 전입니다. 다리를 건너면 스페인 땅입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 이베리아 반도의 두 나라는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수많은 역사를 함께했습니다. 4월의 마지막 주말, 짧지만 감동 깊은 이웃나라 포르투갈 여행을 이렇게 마칩니다.